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멜론 아주톡 여러분. 아, 저희 요즘 또 페이클럽으로 컴백을 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인기가요에서 무려 19,18점을 받아서 와우. 아, 너무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댓글을 읽을 겁니다. 자, 저는 읽어주시죠. 오빠! 방탄을 위해 방탄을 원해 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오빠! 윙즈 때 제일 절망일 때가 숙소에 들어온 후 씻을까 말까 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게 절망 모드인가요? 다른 게 있다면 몸으로 표현해주세요. 뭐 저는 뭐 간단하게 네. 저는 요즘 되게 절망 모드가 되면 저는 잠을 못 자면 절망 모드가 됩니다. 요즘 보여주세요. 네. 여기다 옷 걸어놓으셨어요. 많이 절망스럽네요. 그 다음 아 지금까지 파괴했던 것 중에 너무 속상했던 물건은 뭐예요? 아 제가 오늘 또 전정욱씨의 셔츠를 파괴했는데요. 너무 속상하고 정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뚝 찢어버리셨죠? 그냥 꾸득이었죠. 네. 너무 미안합니다. 저는 사실 꿈이 없어서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So Far Away나 낙원을 듣고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 기대할게요. 방탄 브라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이건 질문이 아니네요. 네, 네. 제 음악이 위로가 되었다니 너무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네, 이번 앨범 인트로를 맡은 태형님. 인트로와 목소리도 잘 어울리고 춤도 너무 좋습니다. 그럼 한 소절은 들어봐야겠죠? 히에. 물음표? 인트로 싱귤러리티 한 소절 부탁해요. 보라해라는 예쁜 말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방탄 보라해. 자, 아무 한 소절 들어주세요. 무언가 깨지는 소리. 죄송한 질문 있어요. 무언가 가시는 소리예요? 깨지는 소리예요? 무언가 깨지는 소리입니다. 저는 레몬 형이죠. 아, RM 형이죠. 맞습니다. 한 소절 부른 건가요 지금? 접시가 네. 깨지는 거예요. 한 소절. 나머지는 언젠가 제가 콘서트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콘서트에서 하나야겠네요. 언젠가. 오, 언젠가. 들려주십시오. 언젠가. 네. 언젠가. 네. 최근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많이 우울했는데 매직샵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많은 힘이 되어서 그런 거로 매직샵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채용해 주세요. 일단 오시면 청소부터 해야 되거든요. 청소 3년? 네, 아니, 3년 너무 길어요. 그럼 한국인데 뭐 한 청소 3개월 지금 만원을 맞춰주셔야죠. 3개월 하고 이제 기초 마술부터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아, 기초 마술. 네. 기초 마술 좋죠. 네, 아무튼 소리 하고 있는데 일 주세요. 누구예요? 그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좋아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좋아했고 네. 어느새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 버렸네요. 초등학생이. 와. 이 같이 성장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네, 팬들은 모두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온 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있나요? 윤서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아미 여러분들과 같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너무 행복한 사실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평생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네요. 오빠 덕분에 제 인생에 아재개그라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매일매일 아재개그 하는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재개그 새로운 거 하나만 해주세요. 아 그리고 오빠 짐 좀 내려놔요. 멋짐. 아 이게 센스가 있네요. 지금 이런 것들이 멋짐이에요. 마지막 그것 때문에 이거 한 거예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아미들한테는 살짝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벽? 완벽? 와아 좋아요. 아 좋아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서 괜찮아? 방탄소년단보다 좋아? 좋아. 그거 되게 별로였거든요. 카메라를 보고 아마에게 아미에게 애교 한 번씩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야 소리들이 좋은 애교였어요. 소리들이 이거 사운드 이거 필름으로 써내겠어요. 네. 제가 이거 호빈 형한테 배웠는데 네. 이게 소리가 중요하더라고. 네, 소리 중요합니다. 모션은 중요하지 않아요.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아지톡 인기가요 사전 투표는 꼭 멜론 아지톡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방탄 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Thank you love. 아 thank you. Thank you love. Just for you. I don't know it. Oh yeah.
나의